아까 초에 작품을 같이 하자 이런 말씀 나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후에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이야기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글쎄 박찬욱 감독님하고는 워낙 뭐 20년식이고 또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해온 정말 동지죠. 영화적 동지인데 친형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아주 친근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그런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만났을 때 작품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딱 정해놓고 뭐 앞으로 언제 다시 작품을 하자 뭐 이런 계획과 어떤 약속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냥 심적으로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언젠간 또 모르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날이 곧 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박 감독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송강호 배우님이 귀국하시면서 조만간 감독님과 작품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셨는데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으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HBO를 위한 시리즈 TV 시리즈를 전체 쇼러너를 하면서 일부 에피소드를 연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본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다음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송강호 씨는 이미 뭐 일본인,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님과 작업을 했고 이렇게 또 큰 상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국제 스타가 되어버려서 저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저로서는 언제나 함께 일하고 싶은 첫 번째 배우죠. 예.